뭔 소리죠?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앰뷸런스, 사이렌, 전쟁 났나? 8일차 라이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군산시로 들어갑니다. 군산시로 들어가서 지금 핸드폰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로 들어갔다가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화이팅! 김군의 두 번째 타이어 펑크. 이번엔 뒷바퀴가 터졌네요. 찍지 마, 열받아서 내가. 네. 핸드폰 개통했습니다. 뭐 어떻게 켜는 거야? 자, 냉면이 나왔습니다. 고할 냉면. 군산에 있는 좀 뭐 옛날 냉면 맛이네. 저희 이제 군산에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 부활 냉면이라는 곳인데 맛이 괜찮아요. 현재 시각 1시 47분. 가장 더위가 열기가 넘친다는 오후 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군산에서 밥도 먹었고 핸드폰도 개통했고 모든 볼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라이딩 이제부터가 될 것 같고 이제 새만금 방조제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죽으러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리 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니면 다 햇볕이에요. 그냥 적대학교시고 그래서 좀만 쉬다가 또 가야겠어요. 너무 더워요. 힘들어요.
드디어 공단 지역을 벗어나서 새만금 방조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는 신시도예요. 오늘은 중간에 휴게소에서 어디 잘 자리를 잡고 하루 쉬고 나머지 반을 건너는 걸로 할 계획인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앞에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방조제인데 13km를 대학볕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네, 힘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도망쳐! 새만금! 아직 반도 못 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 잠시 쉬는 중입니다. 그늘이 없어서. 자전거가 커서 그늘이 생겼네요. 그래서 자전거는 커야 돼요. 덥네요. 프레시팡. 알겠습니다. 도망가. 아름다운 그늘이 있네요. 얼마만의 그늘인가요? 새만금 방조제 중간에 있는 신시도, 신시도에서 머물 겁니다. 이미 다 텐트도 쳤고 샤워도 마치고 왔습니다. 아우, 개운하네요. 샤워를 했더니 너무 개운해요. 풍경이 아름답네요. 오늘은 이제 50km 정도 온 것 같아요. 50km 정도 온 것 같고 내일은 아마도 곰소항이라는 곳에까지 갈까 생각 중인데 모르죠. 내일 가봐야 할 것 같고 일단 루트는 변산반도 해안을 따라 돌 겁니다. 오늘도 무척 뜨거운 하루였고 또 덥고 힘든 날이었지만 네,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 있고 이제 목포까지는 400km 네, 다 왔죠? 네, 거의 다 왔어요. 목포가 거의 눈앞에 있네요. 지금 400km면 뭐 눈 감고도 가겠죠?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거리가 원래 방조제 들어오기 전에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샀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한 건지 귀찮았는지 아무튼 그냥 왔는데 그래서 덕분에 오늘 라면밖에 없어서 라면만 4개를 먹을 작정입니다. 둘이서 2개씩 먹을 거고요. 뭐 라면 2개 먹으면 배 아프겠죠. 내일 아침은 그래서 여기서 육지까지 빨리 나가서 네 뭐 13km면 나가니까 아침에는 이제 물만 먹고 열심히 달려서 13km 달려서 나가서 뭐 맛있는 걸 사 먹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뭔 소리죠?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앰뷸런스 사이렌 전쟁 났나? 전쟁 끝났네.